이 월의 마지막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시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충북 남부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5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밤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빛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큰 일교차와 흐린 날씨도 이어지지만 수도권과 충남권 그리고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 4도, 부산은 6도로 시작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3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당분간 큰 추위가 없는 날들이 이어지지만 연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